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종말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 이슈가 늘 다시 이제 살아나곤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유태인들에게 했던 어떤 잔혹한 비행과 함께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대대적인 반성이 일어났죠. 네, 그러면서 유대교 자체에 대한 이제 재평가, 그래서 유대교가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이고 언약의 종교이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교회와 나란히 이제 유대교가 구원에 참여할 것처럼 말하는 이제 그런 신학자들, 또 그런 신학 이렇게 형태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북미권에서 세대주의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스라엘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일종의 한 이렇게 무브먼트가 나타나는 이제 그런 양상들을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좀 보게 되고요. 또 한 10여 년 전에 그 한국의 한 두 대형 교회가 여기 이제 참여함으로써 한국 교회 이렇게 평신도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준 일도 없진 않습니다. 2차 대전과 함께 유태인들에 대한 죄스러움,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형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배상과 사죄를 하는 일, 이제 그건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학 내부에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교회와 나란히 유대교가 혹은 이렇게 이스라엘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언급한 소위 이렇게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사실은 이방인 중에 이제 회심하고 들어오는 언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 어떤 유대교가 그 자체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뛰어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안에서 수많은 개개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 일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전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유태인들의 거의 절반 가까운 정도가 크리스천이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조금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소위 종말론적인 메시아, 구원자를 근간으로 해서 유대인이든 뭐 헬라인이든 이렇게 가리지 않고 참여한 구원의 역사라 이렇게 보는 것이 옳고, 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존의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성했던 소위 말하는 대체신학, 그 민족으로서 그 유대인이 예수의 오심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함께 소위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 안으로 이제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개방되는 그 자연스러운 구원의 역사, 구속 역사의 진전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소위 유대인과 교회를 따로 구별해서 별도로 이제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이 세대주의,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말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를 이렇게 과로로 묶어놓고 그 앞선 세대의 이제 소위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등장시켜가지고 재림하신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이제 친히 앉으시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을,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 시진핑, 뭐 바이든, 푸틴이 통치하는 그 열 왕들을 자기 무릎 앞에,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열방의 중심이 돼서 역사의 찬란한 순간을 뭐 1000년 동안 구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별도의 유대인들을 향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건강한 관점은 아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주께서 이렇게 왕으로 통치하신 그 일은 사실은 요한 자신의 신학에서나 혹은 이렇게 바울의 전체적인 신학의 구도에서 예수님 초림하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 기간을 이렇게 포괄하는 개념일 뿐이지 특정해서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특별한 이렇게 왕국을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좀 건강하지 않은 신학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대인도 구원에 참여하고 또 이방인도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 교회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돼서 우리 삶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중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거기에도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복음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이 사실도 좀 주의 있게 잘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